처음으로 우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어요?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크리스마스 뭐 그전에 교회를 쭉 다녔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철야 예배를 한 다음에 24일 날 철야 예배를 한 다음에 25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 중에 새벽송 네, 아니요. 새벽 예배를 예배요. 드렸어요. 5시. 새벽 예배 드리는데 제 입에서 그전까지 고백될 수 없었던 그런 말들이 계속 고백되어지고 또 찬양되어지는데 그것이 시편 8편에 있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인자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저를 생각하시며 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? 라는 고백이 제 입속에서 입술을 계속 고백되어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죠. 그때 이후로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섬기기로 결단하고 시작하였습니다. 중학교 3학년 때, 그렇죠. 중학교 3학년 때. 그때부터 지금까지 절대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일방통행, 원웨이 지저스로. 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요.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그 시편 8편을 첫 곡으로 정하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제가 늘이 곡만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또그 신앙에 처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을 때가 늘 기억되는 그런 찬양이죠. 기대가 되는데요. 그런 사연이 있는 찬양, 그 깊이가 또 얼마나 깊을까?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응답하신 유원영 목사님의 그 찬양 시편 8편 한번 또 찬양으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 좋은 찬양으로 또 저희에게 들려주셔서. 댄싱 스마일 소울
대신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인도하심을 또 알고 싶고요. 그 인도하심에 응답하는 이 목사님의 삶을 노래를 통해서 조금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